늦은 밤 대전 시청사 1층 농성 중인 상인들과 경찰의 대치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20분 경찰이 세 차례 퇴거 명령 이후 상인들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상인들은 바닥에 누워 비명을 지르며 강하게 저항합니다. 일부 상인들은 손과 발이 들린 채로 건물 밖으로 쫓겨납니다. 상인회에서 운영해온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의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하자 이에 반발하던 기존 상인들과 경찰이 충돌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지고 11명이 현장 대기 중이던 구급대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인들은 강제 퇴거가 된 이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도 현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날 오전 대전시가 예고했던 상가 입찰 공고문을 공매 포털 시스템에 올리자 오후부터 시청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상인 100여 명이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저녁 7시 이후부터 시와 경찰의 퇴거 명령 후 3시간여를 대치하다 결국 강제 해산됐고 상황은 자정쯤 마무리됐습니다. 상인들은 30년 가까이 상가를 지켜온 이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거라며 대전시의 입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대전시에서 이 갑자기 입찰 공고를 띄우는데 지금이라도 입찰을 철회해달라고 우리가 그 절박함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대전시는 법률 자문 결과 상인들이 요구하는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며 오는 29일까지 입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전시가 중앙로 지하상가 사용권의 불법 전매 행위 등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